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요! 얘는 Fairfield. 오. 우와!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종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우와! 오, 비주얼이 대박인데? 오, 새 둥지 같죠?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얘는요, 딜레이인 것 같아요. 볼륨, 피드백, 그리고 타임, 이런 게 있고요. 토글 스위치도 되게 뭔가 종류가 많네요. 네. 그래서 딜레이 종류인데, 이제 같이 아웃풋, CV, 이런 것도 있는데, 9볼트로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러프한 그런 디자인인데, 진짜 핸드메이드 느낌의 집에서 그냥 만든 그런 느낌의 외형인 것 같아요. 한 260g? 아유, 350g. 아, 나 이거 못 맞춘다. 350g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했을 땐요, 이게 외형이 이래서 그런지 그냥 가벼운 느낌이 좀더 많이 들어요. 네. 이거 소리를,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한번, 썬데이 기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만 공연을 갔다 오셨다고요? 네, 갔다 왔어요. 와. 뭐 대만 뭐 멋진 나라죠. 서민인데 좀 습하죠.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한번 갔었는데 음식이 약간 안 맞아서 네. 음식이 그뭐 만두 드셨어요? 그 딤섬, 딤섬 딤섬. 만두 드셨는데. 만두를 이렇게 만두 피가 좀 두꺼워가지고 네. 이렇게 만두 속에 뭐 들었나 이렇게 그 피를 좀 이렇게 잘라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름이 한 소주잔으로 한잔 나오던데요. 맞아, 맞아, 맞아. 기름이 좀 많이, 기름진 음식이 좀 많아요. 중국 그런 영향에서. 그리고 저그 야시장에 갔었는데, 별의별 음식이 다 있었는데, 그중에 취두부. 치두부. 와, 그 앞에 지나가면요. 예, 이상한 냄새 미치는 줄 미치는.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거 먹었잖아요. 맛있어요? 아니요. 저 같이 간 언니가 있어요. 정은이 언니라고. 근데 그 언니는, 오, 맛있다는 거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난 낚여가지고, 아, 진짜? 이게, 그래, 먹으면은, 그래,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가지고,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한 입을 먹었거든요. 와. 와, 완전 낚였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치두부 냄새가 안 빠져요.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진짜 안 빠져요. 그 와. 국가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국, 홍어회죠, 홍어회. 홍어랑 청국장 청국장이랑, 뭐 일본에는 붕어 초밥하고 고등어 좀 삭힌 거 뭐 그런 거 있고 낫또도 있고, 낫또도 있고 그, 낫또는 그래도 우리 청국장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괜찮은데 그 취두부는 난 도저히 못못 먹겠던데요. 먹어요. 예. 그거는 음식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뭐장 건강 뭐 이런데 그렇게 좋답니다. 아, 그래요? 예. 단백질 뭐매 덩어리에다가 뭐뭐 삭힌 삭힌 거니까. 거니까. 예. 홍어랑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뭐 홍어도 장에 좋으니까. 왜그 잔치집 가면은 홍어 그 이렇게 무쳐놓은 거 주잖아요. 홍어, 그거를 네. 처음에 먹어야지 이게 그 체증이 없어진답니다. 그 발효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뭐 그것도 건강식일 텐데 취두부도 건강식일 텐데 그렇죠. 아유 냄새가 워낙 건강하기 전에 죽을 것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해외에 잠깐 나가서 공연하고 하는 게 추억도 많이 되고 아 경험도 많이 좋죠. 예, 돼서 좋습니다. 네, 되게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기어인데요. 그렇죠. 예. Fairfield Security 네. Circuitry 이게 빛 모드. 네. 이름이 입 헐. 미모드. 빛 모드. 얘가 가격대가 우선 45만 6천 원이에요.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도 40만 원대 중반을 치고 있죠. 우선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있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우리가 노브로 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사운드가 얘가 가지고 있는 게더큰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딜레이 소리 하면은 어느 정도 딱 하면은 웬만한 그 딜레이 소리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는 좀더 디테일하게 노브를 조작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스위치도 여기 있는데 얘는 모듈레이션
토글이고 토글이에요. 얘는 컴프레션, 컴프레션 토글. 그래서 뭐 그렇 컴프레션 토글은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진 않은데 뭐 딜레이 타임이나 좀 덜 튀하거나 아니면은 좀 리피트 면에서 약간의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팬더 트윈 뭐고요? 네. 소리가 참 뭐랄까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아유 아름답다. 네. 요새는 타임을 네. 좀 늘려놨고요. 네. 얘가 50에서 500 밀리세컨드. 0.5초. 네. 까지 타임 리피트가 가능하고요. 볼륨, 피드백, 그리고 톤, 믹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믹스를 최대한 올리면 원음이 없어요. 아. 그렇죠. 원음이 제로가 되는 그런 네. 믹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가면 뭐 그게 없겠죠. 이게 딜레이가 없겠죠. 아예 제로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얘네가. 이 정도 좋네요. 피드백도 다 아날로그 방식이라서요. 이게 리미트리스. 네. 네. 그리고 볼륨 역할을 높이면요. 전체적인 원음의 볼륨도 해서 좀 부스팅 효과가 좀 나요. 그래서 솔로 할 때 되게 좋죠. 그렇겠네. 솔로 할 때 키면 원래 딜레이만 원래... 딱 밟으면 좀 뒤로 가잖아요. 네. 부스팅 효과가 있죠. 좋네요. 네. 그리고 피드백 역할이 워낙 커서요. 한 12시 방향 정도에 놓은 다음에 네, 네, 사용하시는 게 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뒤 엔드 그런 사운드 그 딜레이 사운드 자체가 좀 커요. 그래서 네. 솔로잉 할 때도 좋은데 보통 이제 그 사운드 메이킹 할 때 뭐 네. 이렇게 짝짝짝짝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뒤에 딜레이 사운드를 훨씬 더 크게 해서요. 좀 더 몽환적이거나 아니면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음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그냥 리드미컬한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이렇게 쳐주고 빠지는 뭐 그런 느낌의 예. 예, 음악을 할 때 그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타임을 이제 맞추는 네, 게 맞추는 좀. 이 탭 템포 이런 건 없고 여기다 구슬이 있네요. 네, 우리 저 병호 쌤이 저 구슬 선물해 줬는데 여기 다 떴어요. 놀 데가 없네요. 탭 템포 기능은 없고요. 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얘 보시면요 CV 인풋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 아웃풋 옆에 네. CV 인풋이 있는데요. 얘는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여기서 꽂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얼타임 컨트롤 그러니까 피드백에 대한 리얼타임을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탭 템포 기능을 피드백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소리가 요새 뭐 안 좋은 게 없으니까. 네. 되게 몽글몽글하고. 네, 막. 아, 뭐 기타 두 명이 치는 것 같아. 어우 좋네요. 자 이제 마샬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토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토글 스위치는 이제 에코. 에코. 에코나 좀 약간 좀 디튠 느낌도 좀 네. 좀 더 이게 좀 SDH죠. 여기 0, 1, 2가 있는데요. 네. 2로 가면요. 더 모듈레이션 느낌 확 나요. 네.
테이프 느낌. 테이프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좋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자기 기호에 맞게 네. 토글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0이? 0이 그냥 일반 숏 리얼 타임 뭐 이런 느낌이고요. 1로 오면 좀 깊어지네요. 네. 밑 네. 뒤에 딸려오는 피드백 양도 좀 더 풍부해지고요. 네. 더 좀 좀 개인이 좀 있고. 그리고 네. 밑으로 내리면 깨끗하고. 네. 어, 취향을 요거 선택하면 참 좋겠네. 네, 네. 난 더러운 게 좋아. 위로. 컴프레션이니까 네. 좀 이게 좀 더 열어놓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1번이 뭐 테스나인을 한번 딱 넣어주시면 라인 같은 경우는 그 전국 비둘기 연합 그 밴드 있잖아요. 예. 네, 그 밴드들이 그 밴드가 많이 쓰는 라인이죠. 이제 선호하는 그런 네. 사운드 메이킹 할 수 있네요. 아, 좋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인조 밴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타랑 네. 드럼. 네. 57 밴드라든지 네. 뭐 그런 아, 또 하나 밴드가 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그런 밴드들이 이제 기타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 좀 딜레이나 이런 공간계들을 좀 잘 묻히거든요. 네. 예. 그럼 좀 더 풍부하고 하나의 기타로도 좀 여러 가지 사운드를 뒤에 배경으로 좀 깔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사용할 때 이 딜레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보통 일반적인 딜레이는 이런 쪽으로 이 정도의 풍부한 사운드 그 배경을 만드는 사운드는 안 돼요. 사실 그냥 한음 단음이라든지 피드백 양에서도 조금의 약간의 모자름이 있는데 얘는 그 양 자체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타 사운드 벽으로 탁 치면서 벽을 만들어서 사운드를 내고 싶다면은 얘가 되게 얘 되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때문에 기타 사운드 조절을 이 자체에서 네. 피드백은 조금씩 극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노브 조절로 다 이뤄낼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아 멋있다. 네. 근데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네, 이거 되게 복각해놓은 그런 느낌이고 네. 집에서 막 만든 강일님이 만든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다 이거 음각 저걸 쳐갖고 새겼네요. 망치 쳐가지고 정으로 예. 네. 아 진짜 사운드 좋다. 근데 가격이 45만 6천원. 비싼데 이거. 비싸죠. 근데 진짜 선호하는 이런 딜레이 느낌 부티크 네. 더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모으시는데 네. 그런 콜렉터들을 위한 딜레이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매니어 네. 지향적이죠. 그치 그치 네. 매니아틱한 네. 네. 자 그러면은 한줄평 네,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는 저번 시간에 했던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우리 레트로 바이브 잼 네. 페달에서 나온 네. 레트로 바이브에 대한 한줄평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이분이 한줄평으로 나 이펙터의 디자인이고 사운드의 냄새가 봄인가 봅니다. 마치 따스한 봄날에 꽃향기를 즐기며 벤치에 누워있는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한줄평으로 뿅 간다 라고 하셨네요. 뿅 가요 진짜. 네, 바이브. 바이브 좋습니다. 네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늘님. 네. 자, 한줄평 주시죠. 너무 퀄러티랑 가격하고 정비례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딜레이 기프트박스 드릴게요. 너무 비싸죠 진짜. 네. 네. 진짜 딜레이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네. 건데 네. 주면 아날로그도 좋죠. 아날로그도 있고 다 넣어. 선물용으로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점. 네. 네. 자 썼습니다. 자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한 7.5, 7.6. 예. Yeah. 근데 7.5대 공간계면요, 여러분들 사용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에 그러니까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릴 만한 네, 네. 아주 적합한 그런 네. 점수대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도 뭐 아, 돈을 좀 한 3개월 모아서 그렇죠.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딜레이 여기 어디야? Fairfield Circuitry. 예. 네, 아, 이거 이름이 Circuitry. 아, 힘드네요. 네. Security 아니고. 네. 네. Fairfield.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대만에서 영어 아무도 못 알아듣던데요. 아, 그렇겠죠. 네, 그 중국말 해가지고. 아무리 영어로 해도 굳건히 중국말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쉐쉐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멋진 기어와 함께 해봤고요. 딜레이계 정비례하는 네. 기프트박스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진짜 더 멋진 기어일 것 같은데요. 아우, 난리 났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네. 안녕.